1992년생 동갑내기 절친 배우 장기용 배우와 오도환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 우선 장기용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 참고로 최고 시청률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8위는 최고 시청률 2.8%의 킬잇, 7위는 최고 시청률 4.1%의 본 어게인, 6위는 최고 시청률 4.2%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5위는 최고 시청률 4.9%, 넷플릭스 전 세계 누적 1억 1,310만 시간을 달성한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4위는 최고 시청률 5.3%에 간 떨어지는 동거, 3위는 최고 시청률 6.9%의 1위와 안아줘, 2위는 최고 시청률 7.3%의 고백부부, 1위는 최고 시청률 8.0%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입니다. 다음은 우도환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사냥개들은 전세계 누적 2억 9,280만 시간을 달성하였으며, 미스터 플랑크톤은 2024년 11월 8일 공개하자마자 전세계 TV 드라마 6위에 오릅니다. 6위는 최고 시청률 3.6%의 위대한 유혹자, 5위는 최고 시청률 4.4%의 조선 변호사, 4위는 최고 시청률 4.8%의 구해줘, 3위는 최고 시청률 5.0%, 넷플릭스 2,450만 시간을 기록한 나의 나라, 2위는 최고 시청률 9.7%의 매드독, 1위는 최고 시청률 11.6%, 넷플릭스 1억 700만 시간을 달성한 더 킹, 영원의 군주입니다. 넷플릭스 K-드라마 흥행의 주인공, 장기용 배우와 오도환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